오늘은 제가 전통 한방 약차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육원의 변동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에는 단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휴식을 하시고 단방을 이어서 하고 복방을 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방과 복방을 3시간에 걸쳐서 해드리고요. 단방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복방은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숙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학기에 다 새로운 분이겠죠. 네. 여기에 이제 약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낯 익은 분들도 몇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날 여러분들한테 한방 약차가 뭐냐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이하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한방 이게 대한민국 나라 한자예요. 한방. 원래는 한방이 옛날에는 한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한나라 한자예요. 근데 이게 1983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한의학을 한국 이 나라 한자로 쓰자 그래서 한의학을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한의원 할 때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방으로 하는 차다. 한방으로 하는 차다. 여기 이제 차 또는 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 또는 다과 할 때 다자를 써요. 자. 차라는 것은 원래는 예의와 예절과 그 다음에 존경과 그 다음에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하도 차에 대해서 너무 터벅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구들 만나면은 술 한잔 먹을래? 랑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차를 한잔 할 때 마음 편안하게 원래 차를 마셔야 되는데 급해요. 커피 한잔하고 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커피 한잔하고 가. 바쁜 사람은 놔줘야 돼요. 차를 마시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여유? 어떤 여유요? 수다 떨 수 있는 여유. 예?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수다가 안 돼. 예, 그러면 목적 의식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무슨 목적? 돈 꾸는 목적. 아니 참 바쁜데. 예, 또는 뭐요? 예, 내가 뭔가를 빌리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요즘에 차를 마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차 마시다 그러면 불안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불안 심리가 있어. 술 마시자 그러면 속에 있는 거 터놓고 하려고 하는 거에 있는데 차 마시자. 예. 그쵸? 근데 동료들끼리 밥 먹고 사무실 올라가기 전에 차 한잔 마시고 하지. 그것도 독이야.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하루에 물도 6리터 이상 먹으면 몸에 독이 된다라는 게 오늘 떴어요. 자, 모든 게 독이라고 얘기를 해. 예,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독이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다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해가 된다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개도 그런 얘기,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댁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60%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60% 중에 40%가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삶의 척도를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차는 마음의 여유로움, 그 다음에 마음의 행복함을 가지고 차를 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고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꼭지차, 감꼭지차, 감꼭지차 드셔보셨어요? 네. 네, 드셔보는 계세요. 네, 감꼭지는 네, 시체라고도 한양용어로 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시체라고 되어 있죠. 네, 시체라고 이거를 감꼭지는 감이 익어져 있는 꼭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땡감일 때도 예, 사용하죠. 감은 지금 나오는 계절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올려놓고 예, 저희들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이 익으면은 땡감일 경우에도 감이 떨어졌어. 떨어진 거 80%가 속이 안 좋거나 예, 벌레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무에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예, 우박이 오거나 비가 심하게 와서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떨어지는 감도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감은 떨어져 있는 건 어떻든 낙관은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거든지 낙관은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을에, 초가을에 감이 익기 시작해서 파랗게 되면은 예, 익기 바로 직전, 빨갛게 되기 바로 직전에 감을 따서 그 감을 큰 독에다가 계속 따 놓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말린 다음에 독에다 넣어두면은 그 감이 예, 겨우 내내 삭혀서 이른 봄이나 늦봄 지금쯤 되면은 예, 식초가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감식초라고 얘기를 하죠. 감식초는 1년 이상 놔둔 게 좋죠. 1년 이상 놔두셨다가 1년이 만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예, 바가지로 꾹 누르면은 여러 가지 골마지도 껴있고 예, 이물들이 많이 떠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가지를 떠서 거름망에다가 걸러서 예, 통에다 집어넣고 요리할 때 사용하시거나 예, 식초로 여러분들이 물에 희석해서 음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시체는 예, 감꼭지는 익은 감이든 아니면 덜 익은 감이든 간에 예, 감 꼭지를 따서 말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 이 감 꼭지를 가장 많이 수확하는 계절이 예, 가을에 꽃감 만드는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셨죠? 예, 꽃감 만드는 데 가시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영품만 얻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주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꽃감을 사시면은 예, 그때 예, 조금 줄 수가 있어요. 자, 세상에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듯이 반드시 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감꼭지를 바짝 말리셔가지고 자, 예, 여러분
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끗이 씻어서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예. 감 꼭지를 깨끗이 씻은 거를 예. 또는 씻어져 있는 것을 따서 말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찝찝하시면은 감 꼭지 딴 거를 예. 다시 씻으셔도 예. 무방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보관을 잘 하셔야 돼. 이 감꼭지는 예, 감꼭지를 말리면 시체라는 한방약이 되며 기침에 매우 효과적이다. 효능을 보면은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 딸꾹질에 좋다. 여기 보면은 만성 기관지염 그랬어요. 천식 만성 기관지염. 근데 이 감은 요즘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게 하느냐? 감입이. 예, 감입. 그래서 초봄 지금에는 감입차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입차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입차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재료로 사용할 때 입차가 가장 좋은 게 어떤 입차가 가장 좋을까요? 뽕잎. 연잎. 예. 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감잎. 예.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얘기는 아니지만, 솔잎이나, 예, 솔잎이나, 그 다음에 좋은 게 쑥. 예. 입이라니까 입만 생각해. 예. 솔잎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쑥이 좋고요. 요즘에. 근데, 지금 잎 중에 가장 좋은 잎은 작설잎. 이 작설잎이 뭐냐? 이게 세작자야, 세작자. 이건 혓바닥 설자. 예? 그래서 뽕잎에도 작설잎이 있고 모든 예, 잎이 나오는 잎은 다 작설잎이라고 해요. 초봄에 나오는 것들을요. 작설잎이 뭐라고요? 새 혓바닥 같이 생겨있는 잎. 얼마나 조그마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조그마하면 그렇겠어. 뽕잎도 그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보성 녹차밭에서 나오는 조그만 거. 그것도 작설잎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감잎 다 작설잎이에요. 언제까지 나오는 게 좋냐? 봄에는 보통 단호에서 처석까지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꽃들이 확 펴요. 단호에서 처석까지. 근데 봄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봄, 초봄, 그러니까 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춘이라고 해요. 입춘. 입춘에는 뭐라고? 대길. 원래 절기상에 보게 되면은 입춘을 예, 자주 보는 사람들은 이때를 그 해 첫날이라고 해요. 그 이날을 설날로 봐. 그래서 그분들은 예, 그래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입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예요. 예, 입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입춘부터 시작해서 단오까지 예, 단오까지를 잎이 최고 좋다. 어떤 잎이든 간에.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생성의 계절 또는 소설 기능이 있는 계절. 생성이 뭐예요? 자라나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성장의 계절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성장. 소설은 위로 솟는 것. 모든 게 다 소설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 그 바깥에 가로수를 보게 되면은 저 가로수에도 잎들이 옆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가다가 얼로 가 위로 올라가. 다 위로 올라. 위로 솟는 것을 소설 기능이라고 한다. 생성 또는 소설 또는 성장. 그 다음에 새싹. 새싹. 예, 새싹의 계절. 이렇게 표현을 단어. 단오까지. 언제부터? 입춘부터 단오까지.
단어가 지나면은 이제 약초돌이 약초돌이 시들기 시작해. 뭐가 시들어? 꽃돌 피고 잎돌은 올라오지만 독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쑥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지나면은 캐지를 안 해. 그리고 잎돌도 단어가 지나게 되면은 뻣뻣하게 이제 성장이 돼서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차의 재료들을 다 따가지고 바짝 말려서 또는 덮어 놓는 거예요. 덮음 할 줄 아시죠? 예, 그래서 불에다 놓고 큰 화로에다가 이제 덕장을 갖다 놓고 이제 이걸 계속 장갑을 끼고 덮어줘야 돼요. 근데 잘 덮어야 돼. 한 번 덮고 말리고 한 번 덮고 말리고 이런 식으로 구중급보 하듯이 여러 번 덮어줘서 하는 차의 종류마다 틀리죠. 꽃도 마찬가지고, 네. 또 뿌리도 마찬가지고 덮음 잘 덮어서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수제법 또는 법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 보게 되면 밀초하며라고 이렇게 밀로 초해라 하는 게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밀이 꿀을 얘기를 해요. 초하라 또는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복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초하는 방법 또 밀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 초하는 방법 이게 다 복근을 얘기해. 복과조라. 예. 어떤 거는 또 침하라 그러면은 침 술에다가 주침하라 술에다 담가놔라. 예, 수침하라 물에다 담가놔라. 감 떫은 건 어디다 놔요? 소금물에다가 담가놔. 예? 예, 그럴 때는 염전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하는 방법, 꽃도 마찬가지고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차의 종류도 마찬가지.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화차를 만들기 위해서 야국을 따갖고 오면은 그냥 말려서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국화는요 덮구는 것도 있지만 예. 쪄줘라 그렇게 쪄서 사용을 해라 증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 법제 또는 수제법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꽃차 한다 그래서 꽃만 따다가 줬다가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예, 원추리가 바깥에 많이 나와요. 나물로 먹어야 돼. 반드시 원추리는 따서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어떡하라고? 삶아서 먹어라. 근데 원추리를 생으로 먹어 어떤 분이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해독의 능력이 있으면은 괜찮을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드시면은 혀가 굳어. 그래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풀리긴 하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추리 같은 건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따서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꽃도 진달래꽃 옛날에 진달래꽃도 옛날에는 따서 바로들 화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 차가운 걸 쓰는 게 아니고 차가울 때 꽃을 놓는 게 아니라 익어갈 때에 꽃을 놓고 뭐 붙여라 뭐 여러 가지 방법 부침을 할 때 화전을 만들 때 방법들이 많이 또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퓨전 음식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여러 사람들도 있고 차의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먹는 방법에 또 다양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의논하고 이렇게 조별로 나눠져 있듯이 한번 동호회끼리 또는 동아리끼리 모여서 자기 거를 발표하고 그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꽃차, 약차 이런 차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예, 요
감꼭지 차는 여기서 만성기관지염 천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혈압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고지혈이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효능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은 원래 감잎 감 이런 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좋다. 어떤 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 이거는 민간 요법으로 감꼭지를 바싹 말려가지고 완전히 분을 만든다. 빠서 분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불어 넣으면은 빠서 코에다가 여러분들 그 여름에 먹는 빨대 있죠? 빨대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숟가락 같이 생긴 빨대. 예. 그거를 떠서 코에다 대고 불어 넣으면은 간에 있는 독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민간 요법에는 예전에 사용했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 심한 사람들은 참외꼭지, 노란 참외꼭지를 바짝 말려서 빻아가지고 지금 같이 스트롱을 사용해서 코에다가 불어 넣으면은 그 참외꼭지의 가루가 코에 안에 점막에 붙어서 축농증을 치료를 한다라고, 그거는 민간요법에 중에 한방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 비염에는 사용을 안 하고 축농증에 사용한다. 예. 비염은 아마 한번 해보셔갖고 효과를 보시면 실험삼아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 걸로 확인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딸꾹질을 한다. 예, 딸꾹. 여러분들이 이 딸꾹질을 고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심한 사람은 딸꾹질을 멈추지 못하니까 비누로 봉지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숨을 쉬면은 딸꾹질이 멈춰진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마를 어깨 넓이에 다리를 벌리고 이마를 숙여서 땅에다가 놓고 배를 땡기면 콱 이렇게 땡겨주면 역 위로 올라가는 기, 그 역기를 밑에서 땡겨주니까 멈춰서 딸꾹질이 멈춰진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드시면은 딸꾹질이 멈춰지는데 만약에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소개해 드렸던 그런 방법도 있다. 다 민간요법이죠. 자, 끓이는 방법으로는 재료가 감꼭지 말린 거 3개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서너 개. 예. 끓는 물 한 잔. 예, 끓는 물 한 잔. 끓는 물 한 잔이면 어느 정도의 용량일까요? 일반적으로. 예. 예? 200리터가 아니라 200ml. 예, 200ml. 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탈 잔 한 잔이 200ml. 딱 반 잔이면은 100ml인데 여기는 3분의 2 정도, 175ml 정도. 예. 200ml 꽉 차면 흔들려. 그래서 물 다 쏟으니까 175ml에서 200ml 사이에 끓는 물 한 잔 팍팍 끓여. 예, 커피포트에 넣고 팍팍 끓여. 끓인 물을 한 감꼭지 서너 개를 넣고 그 위에다가 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러나는 물을 드시면 되는데 모든 차는 첫 번째 차는 우러나면서 약간 떫은 맛이 나요. 모든 차가. 그래서 첫 잔을 원래 따라내고 두 번째 잔부터 먹는다. 첫 잔 따라내니까 한 2시간 정도 담간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 걸 먹으면 큰일 나죠. 가볍게 잠깐 한 1, 2분 정도 우러나서
버리고 나머지를 불어 있는 원재료가 재료가 불어나는 때에 물을 더 더해서 천천히 음영을 하시는데 차는 급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소주 원샷 하듯이 목에다가 탁 털어놓고 탁 놓고 한 잔. 원래는 중국에 가면 찻잔이 우리 한국은 찻잔이 보통 종이컵만 하죠. 여기 양이 이게 종이컵보다 약간 작아요. 요게 종지가 이 차종지 원래 여기다가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따라서 첫 잔을 따르는 이유가 아까 떨궈서도 딸지만 이 잔을 데피기 위해서 따라서 버리고 첫 잔이 따뜻해질 때 그때 조금씩 따뜻하게 음복을 한다. 음용을 하고 천천히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첫 잔을가볍게 쥐어서 천천히 마신다. 두 손으로 마셔요 원래는. 네. 그래서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도법이라는 것, 다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마시고 또 따라주면 또 천천히 마시고 근데 따라준다고 계속 마시면은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하셔.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이 한 잔 차는 원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마시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 축임 정도. 그래서 한 잔을 마시고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또 따라주면 조금 식은 다음에 또 마시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차는 여유로울 때 드신다. 네. 어떤 분은 차를 가득 큰 용기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마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차는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경청과 배려는 존경과 존중이 없으면 경청과 배려가 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이 찻잔이 저거보다 더 적어요. 진짜 누구 말대로 이거 빼갈 잔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빼갈 아시죠? 백주 잔이 요만한데 그거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서 천천히 대화 충분히 하고 또 물 끓으면 다시 조금 주고 다 먹으면 또 조금 따라주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차를 마시게 되죠.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는 전통 찻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게 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신문에 났어요. 네. 외국계에 들어와 있는 커피 전문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방 찻집도 거의 없어지고 전통 찻집은 말할 것도 없이 씨가 말랐어요. 거의 다 없다고 보면 되죠. 옛날에는 찻집에 가면은 마루에 앉아서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때에 지금도 전통 찻집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가 잘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갈 때는 한복을 입고 꼭 가죠. 거기에 오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나타나면은 굉장히 주인분이 좋아하셔. 고무신을 신고 까만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수염이 허연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서로 사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데 그냥 안 찍죠. 차를 한 잔을 반드시 줘야지만 내가 찍는다. 그럼 차를 주려면 차를 사야 돼. 그렇죠? 저 때문에 그 집은 매상이 올라가죠. 네. 서로 아까 어떡하라고 그랬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차를 안 사주면 절대 제가 촬영을 안 하니까 네, 저 오기만 항상 기다리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차의 예절은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꼭 지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과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은 반드시 갖고 차를 여러분들이 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차는 자금은 대중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따끈한 커피 한잔 마실게요. 커피는 후룩후룩 마셔도 되는 줄 알아요. 원래 커피는 남아메리카에서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아시아권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차가 아니라 완전히 놀이 문화에 같이 접목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커피 한 잔이 머그 잔에 가득 채워서 아주 연하게 음료 또는 천천히 마시는 걸로 즐기는 그런 차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스타벅스나 이런 일반 우리 커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후에 커피 한 잔 달달한 맛에 먹는다. 그러면 커피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당 떨어질 때 먹는다 또는 달달함에 먹는다. 그쵸? 대화의 문화가 아니라 나 심심할 때 커피가 중독이 돼서 나는 하루에 커피를 8잔, 10잔씩 먹는다. 자랑인 양 얘기하는데 이거는 곧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위의 차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왜 하필 커피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는 당신은 커피 안 먹소 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하루에 커피는 2잔 정도는 이상 먹어주죠. 네. 제 스스로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 줬는데 안 먹을 순 없고 커피는 왜 2잔을 먹습니까? 커피는 하루에 2잔 정도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마신다. 일반적으로 우선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머리가 맑아져서 좋고 운전하는데 졸음운전 안 해서 좋고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마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긴장되어 있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자, 다음에 끓이는 방법은 감꼭지 말린 거 3개, 끓는 물 한 잔. 찻잔에 감꼭지를 넣고 끓는 물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커피포트에다가 감꼭지 왕창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후루룩 끓여서 야 뭘 불려 그냥 주는 대로 마셔. 틀린 말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모자르면 또 물 집어넣고 계속 돌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열로 가열을 시킨 게 아니라 가열된 물에 우러나서 먹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차의 방법은 끓이는 방법과 우러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이거는 우러내는 방법이다. 그럼 몇 번을 마시면 됩니까? 라고들 물어봐요. 몇 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강의 시간이 되면은 질문하는 두 가지 유형이 한국 사람들한테 몸에 배어 있어요. 뭘 얘기를 하면은 물 몇 cc에 몇 g을 넣고 해야 됩니까? 근데 지가 집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충 넣고 물 붓고 예. 이거 몇 g에 물 몇 cc입니까? 물어보면은 잊어먹고 있어. 글쎄요, 뭐 그냥 대충 넣고 하는데요. 그럴 거 왜 나한테 맨날 물어보냐고. 집에 가면 안 하면서. 예. 집에 가면은 굉장히 좋죠.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일반 봉지에 들어있는 거 또는 커피라든가 차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종이가 달려있는 실이 달려있는 예? 뭐죠? 팩. 티백. 팩으로 되어 있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몇 그램에 몇 리터 넣고 끓여야 되냐고 물어봐. 그렇게 하면 가르쳐주면 집에 가서 안 하신다니까.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잔에다가 티백 하나 집어넣고 물 부어. 그리고 끝이야. 원래는 티백 하나에 몇 cc를 넣어야 된다고요? 네? 원래는 100cc야. 네. 근데 여러분들 100cc 아니에요.
티백 하나 넣고 175, 190 막 가득 뻗어 그린 다음에 식은 다음에 깔짝깔짝 드셔. 그죠? 원래 차는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뜨겁다고 안 먹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 다 식었네. 아까워서 먹어. 그죠? 네, 거의 80%가 그래요. 원래 차는 여유롭게 따뜻하게 따끈할 때 드신다. 자, 여기 보면 1, 2분 정도 액기스를 우려낸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꿀을 타서 마신다. 그러면 서너 개의 양은 일회용인가요? 다용도인가요? 여기는 1분 정도, 1, 2분 정도 액기스를 우려낸 후 건더기를 건져내서 한 번만 먹으라는 얘기지. 그죠? 예. 네. 근데 한 번 먹기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시니까 3회까지는 봐드릴게요. 예. 네. 근데 한번 서너 개가 우러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드실 때 조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한번 우러낸 거는 버리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아깝다고 그거를 여러 번 울고내지 마시고 길어야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다. 다음에 감입차.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감잎, 지금 감잎을 따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감과 감잎은 비타민C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는 얼굴이 구하나서가 와서 입이 돌아가면은 어디 가세요? 병원에 침 맞으러 가시죠? 그 외국에는 침 넣는 데가 없는 곳이 또는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든 곳이 많아. 외국에.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 구아나가사고 오면은 그분들이 양인들이 예, 한방병원을 갈 줄 모르니까 양방병원을 가. 그 양방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침 넣을 줄 모르니까 뭘 처방해 주느냐 궁금하시죠? 네, 비타민C를 한 달분을 처방을 해줘요. 자연의학 의사가 해주면은 한 달 정도 먹으면은 얼굴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감을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이 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설사하신 분들한테는 좋지만 변비 있는 분한테는 조금 고통을 주죠. 네, 그래서 네, 일주일 정도 드시고 상황 봐서 끊고 또 일주일 정도 드시고 상황 봐서 끊고 이렇게 해서 장복을 하시면은 얼굴에 구아나사가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네, 외국에서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감잎은 매우 유익한 과실수로 감잎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어 옛 조상들이 기호와 영양을 겸한 건강차로 손꼽혀 왔다. 옛날에 기호식품이다. 다른 차는 안 먹어도 감잎차는 먹었다. 왜? 왜? 저걸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을 아는 거죠. 네. 저게 비타민C가 많아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몸에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효능을 보게 되면은 감잎에는 여러 영양소가 많지만 그 중에 비타민C의 함유량이 100g 중 100mg이 있다. 예. 자, 비타민C가 많다고 알려진 레몬의 20배 분량, 레몬보다 20배 분량.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 레몬이 여러분들 레몬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레몬 차 외에 또 있습니까? 네. 뭐에 있을까요? 소주하고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냉장고 청 움직이는데 소주하고 해가지고. 네, 냉장고 청소할 때 소주랑 같이 1:1로 해서 닦아주면은 살균 해독 작용이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또 있어. 가르쳐 줄까요? 네. 레몬을 잘게 썰어서, 레몬 하나를 잘게 썰어서 그거를 즙을 내서, 껍질은 버리고 안에 있는 것을 즙을 내서 네. 용기에 담아 놓으시고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세수할 때 큰 스푼 하나를 가지고 물 한 200cc, 한 컵 200cc와 레몬 큰 스푼 한 스푼을 넣고 네, 물을 타서 세수를 다 한 다음에 그걸 얼굴에 발라주거나 아니면 마스크팩에다가 뿌려서 얼굴을 놔두면 바로 하게 되면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물에다 반드시 희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스크팩 5장 정도 네. 마른 거 파는 데가 일주일에 가면 마스크팩 싸게 파는 데 있어요. 그 1000장을 사다가 집에 한 장씩 다 나눠갖고 그걸 발라.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발라줘. 그럼 얼굴에 미백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 영 안 좋네. 제가 얼굴이 미백 효과가 바로 그 마스크팩을 해서 그리고 얼굴이 촉촉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모공이 수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비타민C가 네, 굉장히 많다는 거죠. 레몬에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 되셨죠? 네. 천장 꼭 사다가 쓰세요. 자, 괴혈병 또는 빈혈, 고혈압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 특히 5, 6월경에 수확한 어린 잎에 비타민이 가장 많이 있으며 칼슘 또한 많아 임산부 어린이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뭐가? 감잎차가. 언제? 언제? 지금 따서 지금부터 곧 4월달이에요. 5월, 6월달께 가장 좋은데 예, 단오 전 거야 이게. 5월, 6월이. 그죠? 예, 이때 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감잎차는 잘 말려서 볶아주셔야 돼. 아까 얘기한 그 덕금을 잘 하셔야 된다. 잘 볶아주셔. 잘 덕금을 잘해라. 네, 다음. 네, 재료로 만드는 방법은 5월, 6월경에 어린잎을 따서 깨끗이 물로 씻은 후 물기를 뺀다. 여기서 깨끗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네. 차는 우리가 효소 발효액을 만들거나 약용식물을 사용할 때는 깨끗이라는 사용은 잘 안 해요. 그냥 물로, 흐르는 물로 씻어서 말려서 라는 표현을 하죠. 왜? 예, 발효액이나 약용식물에 쓰는 거는 거름을 하지만 여기는 거름이라는 게 없어. 말리면은 바로 덕금에 들어가요. 덮어주게 되면은 바로 차로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농약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농약을 뿌리는 계절은 아니지만 제초제를 뿌리는 계절이에요. 예, 그래서 제초제 뿌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산나물들, 특히 냉이, 쑥 이런 것을 캐실 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깨끗이 씻어라. 다음, 폭 5mm 정도 얇게 썰어. 예. 쑥 같은 경우에는 1, 2cm 정도의 크기로 썰어서 설탕에 버무리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차로 만들기 때문에 덕금을 할 때 얇게 썰어주게 되면 덕금이 잘, 넓은 거는 덕금하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천으로 만든 포대에 넣고 끈으로 입구를 묶은 후 찜통에서 몇 분간 찐다. 예, 여기서 쪄주라고 그랬어요. 예, 감잎을 쪄줘라. 다음, 김이 두어 번 나온 불로 끄고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포대에 손으로 잘 주물러라. 뭐 하라고요? 잘 주물러. 이것도 덮어주는 방법이죠. 그래야 나중에 액기스가 잘 우려나온다. 액기스. 여기서 이제 액기스라는 말은
삼투압이 잘 된다 그 뜻이에요. 우러난다는 것은 삼투압이 잘 된다. 예, 역삼투압은 예, 오래 놔두면은 우러났던 미생물들이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잎으로 들어가 버려. 예, 그래서 우리가 발효액이라든가 예, 그런 것을 생물로 만들었을 때 100일 동안 1차 발효해서 거름을 해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찻잔에 놨던 걸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고 꿀을 타서 마셔라. 예. 그 우러났을 때에 역삼투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아니 삼투압으로 나와 있는 걸 다시 역삼투압 되지 않게 건져내라. 예. 아까 감꼭지는 건져내라고 나와 있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포대에서 재료를 꺼내 바람이 잘 통한 그늘에 채반을 넣어 2-3일간 바짝 말린다. 어떻게 말린다? 바짝 말린다. 어디에 말려? 채반에다가. 채반. 채반이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구니를 사용하는데 대바구니나 왕골 바구니가 좋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큰 광줄이라고 큰 대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찻잎들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가 빠지도록 나무 두 개를 넣어두고 그 위에 얹어놔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놔두면은 바짝 말리게 되죠. 자, 습기와 곰팡이를 막기 위해 방습제를 넣어 통에 보관한다. 네. 여러분들 김 낱개로 된 거에 방습제 하나씩 들어있죠. 절대 버리지 말고 무조건 싸놓으세요. 그걸 싸놔서 찻잎 만들 때 하나씩 넣어놓으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어디다 넣나? 신발 안에다 넣어놔. 신발 한 짝에 하나씩. 예, 모든 신발에 다. 그러면은 예, 발에서 냄새도 없어질 뿐더라 신발에 곰팡이도 안 썰고 예, 신발 안이 뽀송뽀송해지. 특히 예, 장마철에 굉장히 좋아. 또 동네에 있는 방습제 다 걷어다가 쓰시려고. 자, 끓이는 방법은 차관에 재료를 넣고 끓는 물을 붓는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찻잔에 넣는 방법과 차관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찻잔에 넣어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 넣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차도에 보게 되면 다 차관에다 넣어요. 차관에다 넣고 끓는 물을 이게 주전자가 아니라 차관이야. 예, 여기다 넣어서 은은한 불로 지금 하는 거예요. 끓는 거는 별도로, 끓는 주전자는 별도로 있죠. 차관에 넣어서 사용을 한다. 예, 찻잔에는 예, 어떠한 거든지 차를 놓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거의 차관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불려서 사용한다. 예. 자, 다음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액기스를 우려낸 후 하루 1-2회 마신다. 예. 우려내서 잘 보관했다가 먹을 때는 따끈하게 데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약산성이므로 알칼리성 음료와 함께 마시지 않도록 한다. 예. 우리가 pH 농도라고 그래요. pH 농도가 예,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이 높고 그 다음에 pH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알칼리성화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pH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pH가 7 정도가 굉장히 좋은 약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6, 7, 8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의 물의 수치가 나와 pH 농도의 수치가 나오면은 약 알칼리성으로 음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산도가 높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H 농도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낙스물이 돼버리는 일로 올라가면 네. 여기는 예, 알칼리가 돼요. 강알칼리. 여기는 강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물을 먹을 때면은 pH 농도가 5 내지 6 정도의 pH가 돼. 그래서 약산성 쪽으로. 그리고 낙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가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또 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쪽으로 내려갔더니 굉장히 또 안 좋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액기스를 물러내서 쓸 때는 약산성이므로 알카리성 음료랑 먹지 말아라. 여기는 산성이라고, 약산성. 그러면 5 내지 6 정도의 pH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나쁜 이물질도 배출해주고 독소 제공도 해주고, 산성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농도도 높을 수가 있다. 또 이거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pH도 체크해가면서 드시려고. 굉장히 좋죠. 근데 pH는 대개 보면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고 그 나프탈린이라는 종이 색상에 나와서 그거를 뿌려가지고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의 농도 테스트를 해서 보라색이 짙으면은 알칼리성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되거나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색상이 변하면은 산성이다, 그렇게 색상으로 표현을 하죠. 자, 다음 감초. 예, 감초차. 이 감초는 여러분들이 조심히 드셔야 돼요. 감초차들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혈압 있는 분들은 감초차 네. 혈압 있는 분들은 감초차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감초차 먹고 만약에 혈압이 오르잖아. 예. 감초차를 드시면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예. 혈압이 올랐다고 했을 때에 감초를 안 드시면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예. 자기 혈압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감초차는 혈압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드시는 건 좋지만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는 좀 안 좋다. 자, 감초는 예, 감초는 시베리아 동부와 중국 예, 중국 동북부가 원산인 콩과의 단연초로서 뿌리가 달기 때문에 감초라고 한다. 예,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달감자를 써서 감, 초 이렇게 씁니다. 단풀이다. 단풀이다. 자, 감초는 여러 가지 약효가 많아 한방에 거의 포함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약이다. 네, 중요한 생약이다. 다음에 해독작용과 함께 한방약의 맛을 순하게 하고 효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효력을 촉진시킨다. 우리가 약을 질 때 보면은 한의사들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군, 신, 좌, 사 이렇게 약을 줘요. 예를 들어서 사군자탕이 좋다. 이게 남자의 약이고 기의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남자의 약이고 기의 약이다. 군약을 먼저 짓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 짓고, 그 다음에 좌약 짓고, 그 다음에 사약을 짓는 거죠. 네. 자, 군약은 원래의 약이야. 군약. 임금군자예요. 임금군자. 네? 원래의 약이야. 중요한 약. 또는 주약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군자탕에 군약이 인삼이야. 인삼. 인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사군자에 인삼이 있고 맨 마지막에 쓰는 걸 감초를 써요. 사군자에서 감초. 이때 쓰는 이 감초는 신약과 좌약과 군약을 평정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정하게 해준다. 네. 힘이 들어가는데 평정하게 해준다. 네. 여기에 이제 복용을 쓰고
동료. 이 복령은 군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령은 군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약, 좌약은 신약과 군약을 도와주는 역할. 이 사약은 좌약과 신약과 군약의 약을 평정에 조화롭게 해준다. 이거는 독성을 없애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성을 없앤다고 그랬어. 독성을 없애고 이 약도를 평정하게 해준다. 이게 감초. 감초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자가 쓰는 사물탕이 있는데 이 사물탕에는 군약이 숙지왕이야. 숙지왕. 예. 그 다음에 당귀가 있고 당귀. 예. 그 다음에 천궁이 있어요. 이 여자들한테 최고의 약이에요. 이거는 여자의 약이고 이건 또 혈의 약이에요. 혈. 예. 이건 남자 약이고 기의 약이고. 예. 예. 천궁이 있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작약이 있어요. 작약. 그러면은 감초는 독소도 빼주고 그러는데 사약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 작약이 사약의 역할을 하느냐? 사약의 역할을 해준다. 예. 독을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약도를 군약을 도와주고 당귀의 혈을 도와주고 천궁도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작약은 통증을 도와주는 약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초차를 만들듯이 인삼차, 복룡차, 감초차 뭐든지 만들 수가 있고 차로 그 다음에 숙지왕차, 당귀차, 천궁차, 작약차 나눠서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보중이 기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약재를 가지고 이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로 탕제를 만들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걸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팔물탕이라고, 팔물탕. 예. 요걸 더하면 팔물탕. 그럼 나머지 여기 두 개, 육개랑, 예. 환기를 더하면은 이게 바로 십전 대보탕으로 이 대보, 십전 대보 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한방차집이나 다방에 가면은 쌍화차에다가 노란 달걀 알을 띄워서 기억나세요? 네. 네, 그걸 마셨죠. 거기에 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십전 대보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탕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차로 만들어 쓴다. 거기에 감초가 반드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맛이 달기 때문에 단맛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 떨어져도 이걸 먹으면은 당이 슬며시 올라갈 수도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된다. 네. 또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약효가 있어 한방약이 거의 포함되고 매우 중요한 생약이다. 자, 감초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과 비슷한 크리틀린틴 배당체인 크루클론산이 들어있어 장을 조절하며 대사를 원활하게 해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화 잘 내고, 예. 그 다음에 욕심 많고, 그 다음에 잠 잘 못 자고, 예. 그 다음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하고, 뭐 했는데 잘 잊어먹고, 그런 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나라고 그래.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나야. 예. 자, 따라서 위궤양과 노이로제 효과적이며 통증과 경련이 완화된다. 여기 노이로제, 위궤양 다시 모든 게 신경성으로 와야 돼. 노이로제 자체도 그렇고
근심, 걱정, 여러 가지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온다. 네, 한 2분만 더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분 늦게 시작했는데, 자, 끓이는 방법은 감초 10g에 물 600ml, 감초 10g입니다. 물은 600ml, 600ml면 몇 컵? 3컵. 예, 크리스탈 잔 한 잔이 200ml니까 3컵 가득 넣으셔가지고 끓여. 감초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차관에 감초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 약한 불로 은근히 오랫동안 달인다. 가만히 보시면은 차 입은 우리가 예, 차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찬 입을 쓰는 게 있고 뿌리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을 쓰는 게 있고 다섯 가지를 써요. 차, 꽃, 꽃 쓰고 그 다음에 잎 쓰고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응? 씨. 예, 마지막으로 씨가 있어요. 이 씨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은 오미자, 예, 오미자, 구기자, 이 자자가 들어가는 게 다 씨야. 예? 그 다음에 산조인, 인자가 들어가, 인자. 예, 이렇게 인자. 그래서 자자나 인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뭐다? 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조인탕 또는 구기자차, 예, 그런 것들은 다 씨로 사용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뿌리를 쓰거나 씨를 쓰는 경우에는 끓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어 먹어라가 아니라 뿌리로 쓰는 거는 거의가 뭐라고요? 끓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초로 돼서 나무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예, 줄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끓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끓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성질이거나 딱딱한 성질이거나 또는 액체로 되어 있는 것 그거는 끓여라 이렇게 예, 끓여서 희석해서 먹어라. 예, 여러분들이 한방차기 때문에 한방용어를 또는 한방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한방차는 예, 한방차는 주로 약재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예. 자, 오이차 드셔보셨어요? 예, 오이차.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오이 냉채도 간을 하지 않고 옛날엔 차식으로 사용을 했었다. 예. 여러분 감주도 차로 옛날에 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도 감주도 차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소화제라고 하는 줄 알고 야 소화 안 되면 명절 때 감주 담아서 먹으면 소화가 뻥 뚫려. 수정과도 원래는 차로 사용해요. 근데 수정과도 명절 음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이 다 차로 음용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물로 끓이면 불을 줄여 약한 불로 은은히 오랫동안 달인다. 검정 콩이나 복근, 현미를 같이 함께 끓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 감초에다가 현미랑 또는 검정 콩을 넣고 끓여서 드시면 건강식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근데 결명차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구나 다 하고 계세요. 근데 결명차를 보니까 장복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오래 먹지 마세요. 몸이 차가워지죠.
손발 착분이 결명자를 오래 드시게 되면은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젊은 처녀분들은 결명자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결명자를 드시는 게 좋은데 몸이 결혼할 즈음에 몸이 차서 결혼하면은 수태가 안 돼요, 수태가.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결명자를 드시면은 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결명자는 원래 결명차 뿌 풀의 씨앗이다. 예. 결명자. 결명자는 차의 예, 씨앗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 자자 들어가는 건 다 씨앗이다. 네. 콩가루로서 1년초로 미국이 원산지며 중국에 오래전에 전래되었다. 양재바른 언덕이나 들에 많이 자생하고 결명자를 다리어 끓인 차를 결명차 또는 하부차, 중국에서는 하부차라고들 많이 해요. 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결명자는 이런 그대로 시력을 증진시켜 효능이 있어 가성 근시를 좋게 한다. 또한 혈압을 내려주고 현기증, 만성 변비, 노인성 변비를 효과적이다. 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변비가 있는데 변비가 되게 보면 몸이 뜨겁거나 뱃속이 뜨거운 사람이 변비가 생겨서 차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명자를 먹고 나서도 잘 안 내려가는 분들 계세요. 너무 오래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내성이라는 게 생겨서 변이 원활하게 신진대사를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식 많이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명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차전자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이 굳어서 잘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결명자도 좋지만 차전자. 이때도 자 그랬으니까 이게 뭐였을까요? 씨란 얘기죠. 그럼 차전자가 뭘까? 차전자가요. 네. 질경이 씨. 질경이 씨. 근데 질경이 씨는 굉장히 딱딱해. 그걸 끓여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질경이 씨를 빠서 키로 까불어요. 네. 너 왜 까불어 그래? 그런 까부는 게 아니라 키질을 까분다고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라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키질을 잘해. 키에 까불어 가지고 거기에 껍질이 떨어진 껍질을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을 껍질을 벗기려니까 그걸 그냥 입으로 깨서 하나하나 벗기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 절구에다 집어넣어서 빠 그러면 으실어질 거 아니에요. 껍데기도 으실어지고 씨도 으실어져. 그러면 껍질만 까불러 갖고 키로 또 까불리니까 어떤 분은 선풍기 바람 이렇게 날려가지고 그냥 막 사방천지로 해놔. 그 머리 쓴다다가 큰일 날 소리. 손으로 살살 이렇게 긁어도 껍질은 뭐하죠? 자, 껍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전자 씨 껍질로 끓여가지고 예, 결명자랑 같이 드셔도 좋고 아니면 차전자 껍질만 드셔도 변비는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된다. 되셨죠? 예,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질경이 씨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예, 그냥 간단하게 약재산 가면 파니까 팔아서 쓰시면 돼. 사서. 됐죠? 네, 힘들게 살지 마세요. 다음에 여기 혈압을 내려주고 현기증. 네, 결명자는 눈이 빨간 사람 있죠. 눈알이 빨간 사람. 누가 그래요? 저녁에 눈 빨개져요? 그 열받아서 그래, 하루 종일. 네, 몸에 열이 있다 그렇게 보면. 또 눈이 또 빨개지는 사람. 네. 눈이 빨개져. 근데 눈이 빨개져 이렇게 보면은 화장을 해서 그래.
자, 그 말을 하는 거. 세수만 하고 나면 네, 착 비눗물이 들어가서 세수만 하면 눈이 빨개져요. 그러면은 비눗물이 들어가서 멀쩡한데 맹물로 세수하면 괜찮아. 근데 꼭 비누를 사용해. 아니면은 숍 그 거품 나는 거 그런 걸 사용해서 자극이 가서 그렇다는 거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두 시간 지나면은 깨끗해져. 그죠? 자, 제가 왜 눈을 보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눈이 빨개져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 화장품이 들어가면은 그 화학성분이 내 피부에 침투해서 눈 주위에 추월지게 만들어. 그래서 화장을 안 하면 괜찮은데 화장을 해서 눈이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는 사람, 눈 빨개지는 사람은 아이라인을 그리죠. 차라리 반영구를 해버려. 그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그러면 눈이 안 빨개지거든. 네. 근데 반영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탈색이 돼. 그리고 번져. 그래서 아주 불성스러워지고 아주 싸놓게 보여. 네. 결론은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고다. 네. 제가 여름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22호 쓰시나요? 21호? 나는 23호 써요? 나는 22호 써. 22호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어쩌다 나오면 제가 보죠. 왜? 얼굴을 커버해 주는 거야. 자외선에 남자 노출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도 여기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해. 까맣게. 남자도요, 요즘에는 남자 얼굴 관리 안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남자도 관리해야 돼.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도 계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고 부정을 없앤다 그랬어요. 간장과 신장을 보호한대. 크, 그러니까 결명자 먹고 간장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또 잘 먹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간장만 좋아지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술 먹는 것만 생각해요. 네, 여자분들이 요즘에 네. 맥주에다가 치킨, 치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름만 되면은 괜히 남 안 하는 것을 저도 하고 싶어요. 네,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일부러 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성분들 혹시 술 드시는 분 있으면은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온다는 거. 술 먹으면은 마비가 돼요, 뇌가. 그래서 술 먹으면은 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술 한 잔 먹어서 하는 소리인데 왜? 상하 구별이 안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취했다는 빌미로 자꾸 술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해마, 우리의 뇌에, 뇌신경에 해마 부분이 있는데 자꾸 마비를 시켜요. 그게 계속 마비가 되면은 예, 술, 알코올 중독을 만들게 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술, 죽을 때까지 술 먹자고 둘이서 먹었는데 여성분이 죽고 남성분은 살았어. 근데 65병을 먹었다고 그러네. 죽을 때까지. 그새 신문에서 봤죠? 본 사람 계시죠? 아이, 안 되면 지금 두드려 봐.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 여성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가 나와갖고 둘이서 남자랑 남자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두 사람이 여관에서 술을 3일 동안 65병을 먹고 여자는 죽었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에 치명적인 게 술이야. 될 수 있으면 술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술에는 장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녹는다고 그래요. 간이 녹는다고.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예, 간이 녹는데 그냥 녹는 게 아니라 얼굴이 새까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달이 오고 나서 더 까매지면 우리가 흑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간 경화가 되면 얼굴이 까맣게 돼요. 네. 위암에 말기 환자들도 보게 되면 얼굴이 까매지거든. 그리고 빼싹 말라요. 말 그대로 해골이 돼.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니까 빼싹 말랐는데 배만 뻘록 나와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마지막 그 모습이 지금도 그런 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는 간에 간암으로 죽거나 예, 마지막 위암으로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 다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까맣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머리에 기억이 남아. 그럼 생전에 나랑 같이 잘 지냈던 분이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마지막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저보다 뭐 연세가 더 많을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젊은 모습으로 꿈에 자꾸 나타나. 그때까지만 봤으니까 아버지의 늙은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꼭 총각 데리고 사셨나 할 정도로 아버지가 75세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나이가 곧 돼가면은 나도 죽을 것이라는 중압감이 있어요. 요즘에 자다가 가에 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 먹으면 오래 못 사니까 제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 있죠. 술 들지 마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한잔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요거 신장 보호하고 부종을 없앤다. 그래서 결명자를 오래 드시면은 몸이 예, 차가워지지만 장점은 부기를 빼주기 때문에 손이 날씬해져요. 예, 손이 날씬해져요. 그래서 지금 손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는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살짝 꼬집어서 놔봐봐. 그래서 손이 잘 펴지면은 예, 부어 있는 거고 예, 주름이 잘 안 펴지면은 예, 안 부은 거예요. 잘 펴지세요? 약간 부었어. 근데 손이 살이 통통하게 찐 사람은 잘 펴져. 그리고 손이 늙어 있으면 잘 안 펴져. 그런데 부기의 척도를 측정을 하는 거야. 자가 진단법으로. 되셨죠? 네. 다 해보고 잘 펴지는 사람은 살찐 놈이고 잘 안 펴진 놈은 마른 놈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해. 네. 자, 싱싱한 결명자를 골라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볶는다. 노릇노릇하게 볶은 후 방습제를 넣어 통에 보관한다. 예, 끓이는 방법은 결명자 20g에 물 60ml를 넣고 차관에 결명자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예,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은근히 오랫동안 끓인다고 했어. 자, 끓이는 시간 지금 여기에 몇 그램 넣으라고 했어요? 20g에 물 3컵을 넣고 요 끓이는 거를 1시간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후루룩 끓잖아. 그럼 불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한번 후루룩 또 끓게 해. 그렇게 두 번 내지 세 번을 끓인 다음에 불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시간이 될 때까지 약한 불로 은은하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끓여주는 거예요. 네. 자,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찻잔에 따라 네. 기호에 맞춰 꿀을 타서 마신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설탕을 타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꿀을 타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먹고 야 설탕 타도 된대요. 설탕도 설탕 타는데 아무 설탕이나 타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또 더해 흑설탕을 타래. 차에는 설탕을 타는 게 아니라 원래 꿀을 타시는 꿀이나 조청을 타서 드시면은 예,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자, 여기서 결명자의 꿀 타라 먹으라는 얘기는 몸이 차가운 사람을 예,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에 열 있는 사람은 꿀 안 타고 그냥 드시는데 그냥 맹물 같아. 그냥 맹물 같은데 약간 쌉쌀한 맛은 나. 예, 그 여기서 600g에 600ml에 20g이라면은 쌉쌀한 맛은 약간 가셔요. 요게 딱 적당하니까 이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좋다. 다음에 계피차. 계피차는 개수나무 껍질을 가지고 쓰는 건데 요게
개수나무예요. 여기 계피. 계피는 가루를 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계피 자체를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양 강장이 있다. 그 즉 이거는 무슨 약이냐? 정력의 약이, 정력의 차다. 정력이 약한 분, 그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에 피부톤이 칙칙한 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흐름이, 기의 흐름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흥분, 발한, 해열, 진통, 건이, 그 다음에 정장작용이 있으며,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아. 특히 몸이 허하여 추위를 타는 경우 땀을 내주는 효능이 있다. 우리가 초기 감기, 오실오실 춥고 초기 감기 온 사람은 계지탕 그래갖고 이 계피가 들어가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열이 많이 오른 사람은 마황탕 해서 열을 내려주는 거고, 그래서 감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감기의 종류가 있다. 첫째, 풍한감기. 풍한감기가 있고 풍열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식적감기가 있어. 식적, 체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감기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한에 쓰는 약, 풍열에 쓰는 약, 식적에 쓰는 약, 이 바이러스에 쓰는 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다 쓰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바이러스? 슈퍼바이러스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왔던 게 뭐가 있었어요? 메리스. 이런 병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병들이 들어와서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 무슨 프로? 신종 프로 와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2002년도에 중국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슈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 어떻게 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벼랑간 확 죽어. 뭐 안녕을 고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분들 사망진단서 보면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래서 폐에 열이 차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열병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기에 오실오실 추우면서 한사가 들어와가지고 추운 병, 풍한감기, 열에 이 한사가 시간이 지나면 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고 가래가 끓고, 그 다음에 얼굴이 뜨겁고 머리가 아프고, 열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바깥에 나가서 뭘 먹었는데 얹혔어. 근데 얹혔을 때 감기가 또 오는 경우. 또 풍한감기는 잠을 못 자도 감기가 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일할 경우에도 감기가 오죠. 그 다음에 식적감기, 바깥에 나가서 차가운 걸 먹었을 때, 소풍 가서 애들이 뭐 먹고 얹혀갖고 왔을 때, 이럴 때 식적감기.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한 거는 애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다 같이 걸려. 한 놈이 걸리니까 다 같이 걸려. 병원에 가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거기에 메르스 때문에 가지 말라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메르스 걸려.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 이게 다 유행성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는 거의 다 유행성 감기, 유행성 감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를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 유행성 감기, 즉 바이러스에 의한 식적, 풍열, 풍한 감기로 이렇게 본다. 이럴 때에 차를 마신다. 계피차는 몸에 열을 올려주는 거니까 풍한 감기가 왔을 때는 계피차를 쓴다. 자, 계피를 통째로 통계피 19g, 생강 20g, 꿀 약간. 꿀 약간이라는 것은 큰 수저 한 스푼 정도, 약간. 네, 물 800ml, 그 다음에 잣, 대추, 채 약간. 잣은
선호할 뭐 세례알이 아니라 아니 열알 미만 잡 우리가 이제 그것도 큰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스푼은 스푼 나름이더라고. 어떤 건 많이 떠지고 어떤 건 덜 떠져요. 자, 그 다음에 대추는 채를 썰어서 써라. 씨를 빼고 채를 썰어서. 자, 어떤 분이 대추 차를 마시는데 대추 씨를 빼요 그냥 넣어요 그러는데 씨를 빼라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대추 채를 약간이라 써요. 대추 채는 씨를 빼서 썰으라는 얘기야. 네. 대추를 넣으라고 뭐 씨를 넣든 뭐 빼서 넣든 상관없이 넣는데 여기는 채를 썰라고 돼 있어요. 한약 약방문에 보면은 대추 속에 있는 씨를 빼서 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뭐 어저께도 어디 강의를 갔었는데 산수유 씨를 빼서 쓰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아, 광명시 여성 비전센터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어제요. 산수유 씨를 어떻게 빼냐고. 그 조그만 거를 핀센트로 빼도 그게 빠지겠냐고. 그러니까 그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추 씨 같은 경우에는 산조인이라고 그래. 예? 대추 씨가 우리가 산조인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몇 산자야. 그리고 대추를 갖다가 우리 한문을 쓰면 대조 이렇게 읽어요. 대조. 이거 아까 씨라고 얘기했잖아. 씨. 그쵸? 예, 인자 들어가는 건 씨다. 그러면 산에 있는 대추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산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조인은 불면증에 굉장히 좋다. 불면. 예. 산조인 하나 가지고 불면을 고치는 거예요. 즉 대추 씨를 마시면은 잠 안 오는 거를 잠 오게 만든다. 불면증 치료제가 산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추를 이거 씨를 빼야 돼 말아야 돼. 예. 안 빼도 무방하다. 예. 씨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씨를 빼면은 예. 흥분한 사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잠 안 오는 사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불면은 그냥 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해열, 진통, 건의, 장강 작용이 있으며 특히 몸이 허하며 추위를 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추를 채를 썰어서 쓴다. 다음에 차관에 통, 계피와 생강을 넣고 물을 뭐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 은은하게 언제까지?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오랫동안이라면 2시간이야. 아까는 몇 시간? 1시간. 지금은 오랫동안 끓이라는 것은 여기 봐요. 오래라는 것은 길게 끌고 와야 되는데 하루 왼종일 끓이라는 게 아니라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끓이는 거는 끓여서 불을 약한 불로 졸여 먹어라 또는 약한 불로 끓여라 이렇게 되는 것은 후루룩 끈 다음에 1시간 정도 끓이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래 끓이라는 것은 2시간이다. 예.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꿀과 잣, 대추로 채를 띄워서 마신다. 다음에 구기자. 구기자는 예, 예로부터 자양 강장의 묘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구기자는 남자한테 좋다고 그렇게 예, 광고가 되어 있는데 구기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이 구기자 차를 강의를 했더니 예, 남편이 그 다음날 아니 일주일 있다가 지갑을 놓고 가더라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응? 굉장히 좋아요. 왜 웃어요? 예, 일주일 있다가 아침에 남편이 지갑을 딱 놓고 나가더래. 구기자를 먹였더니 왜 웃냐니까. 왜? 안 보여서? 이쪽만 보고 얘기해. 구기자를 끓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였더니 남자가 일주일 후에 지갑을 딱 놓고 가더래. 예? 근데 여기 보면은 효과 자양 강장의 묘약이라고 그랬잖아. 응. 남자한테 좋다? 그게 아니야. 이게 오해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역시 상상력이 풍부해. 응. 피로감이 없어도 되는 거야. 남편이,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나 진작 안 해줬냐. 네. 피로감이 없어서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당시일 내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일주일 있다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일주일 후에 지갑을 딱 놓고 또 사와라 이거지. 구기자라 먹을 테니까. 오해를 하지 마. 아, 왜 이래. 예. 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 반전이 있었대. 나 미치겠어. 근데 사실은 여자가 더 좋아하는 거야. 이게 또 반전이야, 이거는. 역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양반이 구기자를 해줬더니 굉장히 몸이 많이 건강해졌구나. 그러니까 여자만 아는 사실이야, 이거는. 근데 남자는 피로감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굉장히 자기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 얘기를 했다 이거죠. 둘 다, 즉 여기 보면 둘 다 다 나오잖아. 자양강장과 피로회복에 이용하는 것. 여기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졸지에 썰렁해지는 거야 또. 자, 어린잎은 단백질이 비교적 많고 그랬어요. 단백질이 많다고 그랬어. 그래서 단백질은 남성 호르몬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응? 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자, 여름에는 엷은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가을에 작고 길쭉한 붉은 열매가 익는다. 이게 구기자인데 여름에는 보라색 꽃이 펴요. 네. 칡꽃도 보라색이거든. 5월 6월에 피니까 칡꽃도 많이 따놓고 구기자도 많이 따놓으시라. 어차피 꽃차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연구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야산에 자생하는 낙엽 저목인 구기자 나무의 열매가 구기자다. 이 구기자는 잘 자라요. 구기자는 잘 자라. 그래서 물가 옆에다가 심어 놓으면 잘 자라. 그래서 물가 앞에 가면 구기자 나무가 굉장히 많아. 옛날에 구기자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옛날에 운물 옆에 구기자를 심어놨어. 그 뿌리가 물을 찾잖아. 뿌리는 자기가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물 쪽으로 자꾸 내려간다고. 운물로 뿌리를 하나 푹 담가놓은 거예요. 그 집에 그 운물물만 먹은 사람들이 다 힘이 셌다는 거 아니야. 네, 여자들은 다 옥녀고 남자들은 다 평강세가 됐대요. 아, 제가 변씨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이야. 어떤 분이 저보러 성은 변씨에다가 앞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다고 정력이 굉장히 세 보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은 여자가 밀어서 벗겨지고 여기가 벗겨진 사람은 땡겨서 벗겨졌대요. 그래서 나는 웃지 마세요. 너무 노골적으로 웃으시니까. 그런 예, 구기자가 또 얼마나 좋으냐면 어떤 중국의 판관 나리가 예, 말을 타고 동네를 행차하는데 예, 어떤 젊은이가 노인네를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놈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판관이 아니 당신이 젊은 놈이 어떻게 연세 드신 분을 때리냐 했더니 이놈이 내 손주여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러면 아직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인데 난 300살이요. 젊은 너는 그 할아버지가 300살이래. 구기자를 먹어갖고 예, 머리가 하얀 머리가 까매지고 이가 빠진 이가 새로 나오고 젊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듣는 놈이 있고 안 듣는 놈이 있고 아마 안 듣나 봐. 그 손주를 먹으라고 때린 거예요. 근데 손주는 나랑 똑같은 거지. 먹어도 안 들었던 모양이고.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그 고소가 있어. 네. 자, 이 폐는 모세혈관 등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다. 이 구기자는요, 장강제 중에서 최고야. 그래서 구기자를 여러분들이 고를 만드는가, 고. 고가 뭔지 알아요? 응? 고. 고약. 고약을 만든다고. 고약 아세요? 이명래 고약. 고를 만드는 거. 이 고. 이게 풀로, 풀로 고, 다리면은 약이 된대지. 고약이라고. 이렇게 고약. 고약. 고약을 만드는 거. 자, 구기자를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한 1kg만 사. 비싸요, 근데. 구기자가 다른 것보다 비싸. 그럼 깨끗이 씻어 말려갖고, 물을 붓고, 1kg면은, 1kg면은, 여기 이제 끓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5g에 600ml니까 1kg면은, 6000ml. 네? 5000ml? 물이 이 양보다는 약간 적어야 돼. 네, 요 양도. 그러니까 1kg에 한 5,000ml 정도 드세요. 물을. 그리고 과. 끓이라고. 자, 그래서 그거를 약한 불로 2박 3일 동안 계속 끓이는 거야. 네? 가스비? 야, 여기는 또 가스비 때문에 그러네. 그 가스비 아까워 하지 마. 가르쳐줘도 뭐 가스비 때문에. 가스비보단 아마 이게 해놓으면 더 좋을걸. 그 이상 나올걸. 과서 그거를, 왜냐면 끓여먹는 거는 1kg 매일같이 차로 내서 먹나, 과서 먹나, 어차피 좋잖아. 과 놓으면은 그거를 과 놓고 3박 4일, 짧게는 2박 3일, 3박 4일 놓으면 좋아. 약한 물로. 과서. 불을 껐다가 또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켜서 또 고우고. 왜냐면 계속 고운 밑으로 타니까 계속 저어주면서. 네, 힘들어도 하는 거지. 아, 여러분들이 조청 만들 때 얼마나 힘든데, 입기름 사다가 과가지고 계속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시킬게. 이거는 시켜도 한번 해봐. 해서, 네, 그걸 다 고운 다음에 고운 거를 통에다 넣고,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에다 넣고, 그거를, 수시로 떠서, 떠서, 물에 타서, 물 끓이는 물에 타서 마시면은,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고 뭐고 다 정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아, 여기 이제 나온 거라면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애들 먹어도 좋죠. 이거는, 이거는 정력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피로감이 없어진다는 얘기. 남녀노소 누구나 24시간 피로에 지친 사람들은 이것만 드시면은 자꾸 피로감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죠. 해보고 제가 기회 있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는 편지 한 통만 보냅니다. 자, 네. 봄에 어린 잎을 따서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지금 요걸, 요 잎을 따는 거예요. 요것도 작설잎을 따는 거야. 애엽을. 애엽이라고 그래. 작설잎. 굉장히 작은 걸 따. 어떤 사람은 잎 따라니까 훑으는데 훑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 원래는. 찻잎은 상처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들 교육하시는 분들을 1박 2일로 어디 가서 현장 실습을 가잖아? 그러면 가면 다 훑어.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가면은 다 따야 돼. 그 전문가들 보면 손으로 톡톡톡톡톡 다 이렇게 따요. 훑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은 급하지, 많이는 갖고 가야지. 제가 그 산청에 녹차밭에 딛고 갔더니 아주 녹차밭을 작사를 해놨어. 두 번 다시 나보러 오지 말래. 그래서 원래 녹차의 본 고향이 산청이에요. 지리산한테. 피아골라가 보면, 녹차의 시,
차지 또는 시발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처음 거기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렇게. 되게 녹차의 시발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다 보성인 줄 아는데 거기가 아니야. 하계 마을 그걸 쭉 이렇게 그 피아골로 올라가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하동, 하동. 네. 자, 하동에 가면은 좋은 게 많아. 나중에 기행 가면 하동으로 한번 해서 거기에 평산리에다가 거기에 또 무슨 진사 마을? 최진사가 아니라 거기 가면은 그 또 진사 마을 가면 또 좋아. 네. 재료를 최참판 때 참판 때 진사가 아니라 참판 때. 근데 최참판이 거기 진짜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봉급쟁이 최참판이래. 다니까 있긴 있어. 입장료도 받고 다 해요. 재료를 차관에 놓고 물을 끓인다. 물이 끓이면은 불을 줄여서 쓰고 오래 달인 후 건더기는 채로 걸러낸다. 오래 몇 시간이요? 두 시간을 달여라. 한의학에서 귤 껍질을 진피라고 그래. 예, 그래서 빨간 귤을 진피, 그 다음에 파란 귤을 청피,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래서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예, 귤은 윤향과 귤 나무류에 속하는 상록 교목을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마치 달고 심며 껍질은 말려서 한약재로 사용한다. 그 한약재로 쓰는 게 바로